맞습니다.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.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 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닙니다.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보십시오.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하에서 일원화되어 있던 의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 체계를 깨뜨려 우리의 보건 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.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,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총파업도 예고되어 있습니다.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합니다.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의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기타 많은 직역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제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. 그런데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직역의 종사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.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습니다.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습니다. 하지만 중과 부적입니다.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당리 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 주십시오.